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제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봄이 되면은 또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. 그것이 무슨 노래냐 하면은 김동진 작곡의 목련화가 되겠습니다. 목련화는 경희대학교 교화가 됩니다. 1974년 경희대학교 개교 25주년 기념으로 칸타타 대학 송가를 이제 작곡을 했는데, 그 대학 송가에 수록된 곡이 되겠습니다. 당시 경희대 총장이었던 조영식 총장이 시를 쓰고, 또 당시 음대 학장이었던 김동진 교수가 작곡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목련화는 경희대 음대 출강을 하던 엄정현 교수가 이 곡을 초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 가곡이 많이 있지만 이 목련화에 관해서는 엄정현 교수가 제일 잘 부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하여튼 목련화는 엄정현 교수의 그 독보적인 그런 그 곡이 됩니다. 이제 음악회를 할때 한국 가곡의 밤이라든지 늘 엄정현 교수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. 이 노래 부르면 정말 그 청중들이 객석에 참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. 엄정현 교수는 우리 한국 가곡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.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노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그 봄에 부를 수 있는 가곡 중에서 조금 어려운 노래고, 또 마치 이 곡은 오페라 아리아를 듣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네, 뭐 간단한 그런 노래는 아닙니다. 그래서 뭐좀 마치 오페라의 아리아와 같이 성악적인 그러한 가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곡을 이제 봄이 되었으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사도 상당히 그참 아름답고 진취적인 그런 그 시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제 봄을 깨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목련화를 시원스럽게 이 노래를 제일 처음 부른 엄정현 교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
오늘 전화